산에 다사다난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그걸 일일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대신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불러주시어 아버지 존전에 이처럼 모여 찬송하며 진정과 신령한 몸과 마음으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원근낙처에서 열심히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시어 이곳에 우리 새소망 순봉교회를 세우시고 조혜강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그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우리 새소망 순봉교회가 날로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하는 한 말씀 한 말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 말씀이 되어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여 주여 많은 열매를 맺는 주여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김숙자 넘어져 지금 가슴이 아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완전히나 완쾌되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마다 하나님 존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것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